꽂아서 사운드 문제가 없는지 확인해 보도록 톤에도 문제가 없고, 볼륨에도 문제가 없고, 다 테스트를 한 다음에 하는 게 좋습니다. 이 피시맨 소니톤이 정품이 아닌 것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와샤 같은 경우도 이제 좀 다르고요. 마그네틱 바도 좀 다르고. 정도가 나오면 되는데요.
항상 이게 정품이어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 잡아주는 게 있거든요. 컨트롤 노브를 잡아주는 게 있는데 안전 차원에서 거기를 고정시켜 주는 게 좋습니다. 꼼꼼하게. 정품은 튼튼하게 나오긴 해요. 정품은 튼튼하게 나오긴 하는데 그래도 이제 혹시나 이제 이런 걸 우리가 버징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뭐 줄높이가 낮다든지 아니면 헤드머신이 좀 불안전하게 조여져 있다든지 아니면 뭐 나사가 풀렸다든지 여러 버징의 종류가 한열몇 가지가 되거든요. 버징을 체크할 때 12가지 정도 이상이 되는데 그 중에 또 하나가 이 픽업이에요. 픽업의 흔들림 때문에 버징이 나는 소리가 있거든요. 그런 거를 좀 꼼꼼하게 체크를 해서 픽업 장착하는 게 좋습니다. 3M이긴 하지만 군데군데 좀 튼튼하게 잡아주면 더 좋죠. 강화제 한번 살짝 뿌려주고. 일단은 피에조 마그네틱 바 두께 정도를 좀 깎아줘야 되거든요, 또. 한번 갈아보고 그다음에 좀더 갈아내야 되면은 그때 한번 더 갈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새들이 살짝 엉덩이 쪽이 살짝 더 갈리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안정성이 좀더 있거든요. 대충 제가 갈아내는 것 같지만 힘의 균형을 밸런스를 잡아가면서 이 새들 밑바닥이 정말 플랫하게 평평하게 만들어서 픽업 밸런스가 제대로 잡힐 수 있도록 하는 작업을 제가 다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말씀드린 대로 이제 튼튼한 3M이지만 또 이게 좀 자주 떨어져서 움직여요. 그러니까 꼼꼼하게 테두리 쪽으로 테두리 쪽을 마지막으로 이제 배선인데 마지막으로 여기가 이제 줄이 이렇게 걸리잖아요. 줄을 걸리기 위해서 이제 브릿지 핀으로 걸어주는데 저는 요거 브릿지 핀을 다 에보니로 갈아줍니다. 네, 에보니로 갈아줄 때 5.2mm로 한번 뚫어주고 5.2mm로 한번 뚫어주고 픽업 장착을 원하실 경우에는 이제 제가 이렇게 픽업을 장착해서 해드리고요. 픽업 장착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냥 제가 이제 너트 높이 확인하고, 그리고 지판, 핑거보드 지판 그 레벨링 잡고요. 그리고 새들 낮게 하고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한테 전달이 되어집니다. 이렇게 브릿지 핀 센터 라인도 잡아주고요. 전화가 와가지고 잠깐만요.
들어가서 전화가 자꾸 와서 마지막으로 테스트. 소리가 되게 좋습니다. 픽업을 한번 연습하겠습니다. 밸런스도 되게 좋습니다. 어디에서 연주하더라도 손이 아프지 않게 감사합니다.